아우 머리 아파. 머리 지끈지끈하게 시작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잠을 너무 대충 잤다.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화면이 안 떠. 안 돼, 이거. 뭔가 위에서 딱딱 소리가 나는데? 트위치 어플이 말썽이다. 일단 그 하울링이 좀 있을 겁니다. 사운드를 확인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하울링이 좀 있을 겁니다. 사운드를 확인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오케이, 잘 들리고요. 아, 힘들어. 일찍 일어나가지고 진짜 씨. 뭐 새벽부터 뭔 이 다운 고생인지. 광고글 하나만 올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아, 몰라. 시작해. 새벽에 잠깐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 헐. 잠깐만. 시작하자마자 도전과제를 달성했어. 아, 도전과제는 여기 안 뜨는구나, 방송에. 전에 못 본 이벤트거든요. 이, 그, 그러니까 어제 잠깐 진행했던 게, 뭐냐.
세이가 요 옆에 있는 그 약간 눈 이렇게 된 캐릭터거든요. 지금 세이라는 캐릭터가 다쳤는데 얘의 행방을 궁금해하는, 걱정해하는 다른 캐릭터가 왔다 갔고, 얘가 다쳐서 나타나서 지금 뭔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는 것 같습니다. 한 대 피우실래요? 고등학교 이후로는 담배는 끊어서, 저는 군대 이후로 담배를 끊었습니다만 담배 피워도 돼. 피하지 않는 가장 가까운 친구? 그러면 그 사이좋은 그 이름 까먹었다. 스텔라는 아니야? 두려우니까, 겁나니까, 무서우니까. 거기로 보냈다는 건 그냥 날 버리는 말로 봤다는 거라고. 갇혔을 때 일어난 일들. 물도 음식도 없이 3일 동안? 헐. 보통 상황이 아니었구나, 이게. 화재 뭐 그런 거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건 보는 건. 아, 이건 심각하다. 미치지 않아. 왜 갑자기 근데 반말을.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충격을 쌓아두고 있다는 건 확실히 알겠네. 약속도 했... 스텔라. 말이라는 건 지나치게 짧은 시간 동안 많이 하면 의미를 잃게 되지. 엄청 걱정했겠지. 근데 난 돌아와서 전화할 수 없었어. 뭐라고 말할지가 걱정돼서 욕하겠지. 그럼. 업무에만 집중하는 여자였는데 의무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상처 입은 사람이 됐네. 화이트 나이츠가 좋은 일보다 나쁜 일 더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건 아주 잘 알고 있었으니까. 알고는 있었구나. 당장 스텔라를 보러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다리다 좀 부탁할게. 오호. 오, 이거는 처음 보는 시나리오였다.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아, 씁쓸하네요. 마우스 클릭음이 너무 많이 나나? 보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디까지 가야 해. 원래 이런 식으로 조금 암울한 이야기이긴 하죠. 워낙 그랬지. 도도도도도도. 여친 술 잘 먹겠지? 배에 펀치를 날. 통으로 복사하기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가짜 단어를 넣는다. 뭔가 이렇게 기분 나빠지는 데 이유가 있지 않나? 현상금 사냥꾼. 살인 총법자라기보다는 현상금 사냥꾼이군요.
잘못된 곳에 있었을 뿐인 사람? 무슨 말이지? 이건 진짜 이건 그냥 살인청구잖아 이건. 현상금은 공개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발행하는 약간 그런 거기 주관하는 거죠. 파더죠 거의. 브루스 뿌리? 아, 브루스는 추출액이라는 게 뿌리군요. 쓴맛이 많네. 나 같아도 좀 이상하겠다. 그렇죠. 위험하죠. 뭐 이러면 보통 애들 달래기 좋은 약간 그런 이야기긴 한데. 흔한 현상금 그거네 컨셉에. 현상금 사용꾼 집단 이런 건 많죠. 이런 설정은 많죠. 제트블랙? 제트블랙 그 아저씨인데 카우보이 비밥. 이거랑 정 반대되는 게 그 덴마의 백경대잖아요. 그게 더 공포스럽게 보인다고. 죽이는 거에 미쳐 버렸구나. 헐. 맞았어. 싹을 잘라버릴 수 있네요. 다양한 이야기를 잘 하게 되지 않아요. 실제로 일을 하면은 거의 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좀 더 이런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그냥 정말 얕고 넓은 지식 이런 게 좋은데. 가장 오래된 친구를 위해 간 거예요? 이제 약간 뭐 좋더라.
아, 역시 젠틀하다니까. 이게 바쁘다고? 아, 이게 바쁘다. 아, 내가 겪은 금토는 무엇이었는가? 아, 이 정도면은 진짜, 아, 널널하디, 널널한 축에 사실 속하는 대원이죠. 엄청 널널하지. 뭐냐 저거 우란 얼굴이야 우란 얼굴 거기에 이럴 때까지 감수님 분위기를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아 마치기 싫은 눈 나왔다. 블링 제인 응그리메그 블링 제인 하나 아 이거 글 써야 되는데 하고 하자 하고 어쩌라고 파스타 소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토마토가 들어가나 보다. 현실적이네. 그러게요. 여기는 이미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이거 집중하느라 못 봤네. 어서 오십시오. 바텐더가 바텐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키는 게 어째? 핫! 잠깐. 어 뭐야? 어? 어 잘못 눌렀다. 아 이게 뭐야? 아,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요. 아, 뭐 한 거야? 다시 아까 거기 세이브 한 데부터 다시 할게요. 아니, 쓰기가 아니라 읽기지. 아, 참. 이거는 너무 빨리 넘기겠습니다. 네, 그 딱딱 그런 느낌이죠. 이 아저씨한테 빠르게 죽겠습니다. 많이 먹어라. 네. 사실 뭐 액션할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넣고 필요한 거 넣고 만들어가지고 건네기 끝. 이게 파텐딩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 되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아 대화를 다 넘겨버렸네. 이거 또 해야 되다니. 대충. 오 얘까지 왔었죠.
아, 그 개, 그 시바게? 견? 시바견? 욕한 거 아니에요. 시바견 나오는 거 봐야 되는데. 큰 걸로 주자. 그리고 여기까지 했죠. 들었던 것만큼이나 맛이 없다고? 어쩌라고? 이겼을 일은 아니야. 붉은의 성은 어딨지? 그 사장 말하는 겁니다. 포화 그쪽으로 가고 있어. 예, 이걸 봐야 돼. 얘를 봐야 돼. 같이 놀자, 포화 같이 놀자. 개멋진 시바입니다. 당해서 미안해요. 개를 키운다, 고양이까지. 털관리에 피부색 이런걸 오 상식이라고? 그렇진 않네. 그게 상식이야? 헐 이러고 가는거야? 기대하지 마 라고 해놓고 또 왔습니다. 이 아저씨 손님을 내쫓았구나. 포도 제가 있다고. 포를 좋아하니까 한번 먹고 맘대로 하라고. 알았어. 아 이러고 가는거야? 자, 모이로 끝냈습니다. 하루. 네, 개멋진 시바견입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래하면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와, 점점점 들어찬다. 릴림 타운십 63. 하이옴, 할 게임 없네. 문서볼 시리즈 안 질린 사람, 질림. 너는 없는 듯. 이렇게들 빨고 있는데! 플레이하고 싶다. 게임스 게임의 게임다운 플레이를 바라냐? 스케반 게임스는 이 게임 만든 회사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냥 미성년들 보려고 하는 게 다지. 쓰레기 같아지기 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해봐라. 얼마나 됐냐, 그러게. 자학개그야, 자학개그. 축구 인기가 침체, 프로레슬링 인기 증가하는 중. 아, 이 개발자들이 프로레슬링을 좋아하나봐요. 아, 수익에 뭐 고양이랑 노는 거 재밌어 이런 거는 뭐 이제 보스, 그러니까 여기 사장이 자기 맘대로 뭔가 보너스를 얹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스포츠망으로 군림했던 축구는 명성에 근자에도 근자조차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월드컵에서 드러난 부정부패 이후 플로레슬링 산업의 마법적인 뉴스를 관심을 돌리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 플로레슬링을 좋아하나봐요. 만든 사람들이 어차피 이미 짜인 대로 하는 스포츠 볼 거라면 최소한 순수한 스포츠인 척 하지 않는 스포츠를 보는 게 더 재밌죠. 아, 공략 차는 거 보는 게 재미없기도 하고요. 그럼요. 야,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건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프라이드 치킨이죠. 사는 건 사실입니다. 쉰 시간 뭐지? 괜히 될 일은 없을 겁니다. 몬스터 걸프렌드 키라리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이 되다. 허. VR 기술에 따라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유행의 결과로. 프랜차이즈 몬스터 걸프렌드 프랜차이즈 시장의 최상가가 되었다는 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거 뭐 그 약간 포켓몬 같은 느낌이죠? 느낌이 본체인 했습니다. 와이프의 시대가 와이프가 뭐야 도대체? 시대가 정말 온 걸까요? 해바닥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 게임 살 거야? 애니메이션 게임을 바보 같아 최신작은 말이야 라고 합니다. 일단 또 세이브를 하고 쉬우고 아. 또 출근해야지. 아, 나 지금 봤네요. 뭐, 그, 네. 어떤 그 멘트 치신 게 지금 그 보류가 되긴 했는데, 이거 너무 스트레이크하다. 조금 유연하게 풀 수 없나?
아, 조미력 씨한테 칵테일, 예. 하고, 뭐, 저는 그냥 조용하게 방송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몇몇 다른 분들도 방송 잠깐 오셨었는데, 오늘은 다들 바쁘신지. 일단, 낮에는 지금 시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좋은 저녁. 내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까 하거든. 너도 올래? 오. 사람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이리 나가자고. 자, 술을 섞고 삶을 바꿔줄 시간이군. 발알 점점점. 새 캐릭터다. 얘도 봤었는데 누구였지 얘가? 플러피 드림 주세요. 신분증. 이때도 이 그거. 어? 그건 똑같네요. 신분증. 에아에. 신분증은 없어요. 옛, 내가 크리스마스에 망령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너는. 쫓아다니면서 저주를 해주지. 돈 있어요. 뭐, 일단 줘봅시다. 이쁘장하죠? 근데 이게 무슨 캐릭터더라? 기억이 안 나네. 프로피드림을 논할 걸로 줍시다. 하지만 큰 걸로 주겠어. 전부 놓고 숙성 시키고 섞을 것. 네. 연할 콜입니다. 진짜 술이다. 내 유령이었지. 저 남자요. 보여주지 않겠니? 자리는 없단다. 술 받았는 걸요. 무알콜인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신분증 줬잖아. 왜 이래? 왜 나한테 화제를 돌려, 얘는. 저런 표정이라고. 좀 주인공이 약간 좀 이렇게 뾰루퉁하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복잡하거든. 여기 오게 된 거야. 할수 있다고요? 아니야, 여기 들어올 수 없어. 왜 이래? 아, 부모 문제였구나. 아, 한지 오래돼가지고 캐릭터는 본것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절대 충분하지 않다고요. 아, 대학 준비 코스까지. 엄마를 위한 일따위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뭔가 요즘 성황리에 막을 내린 스카이캐슬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집에 왔다는 거군. 내버려둘 거라 생각했어요. 그럴 리가. 더 닥달을 하겠지, 그런 성격이면. 명언이다.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다면 최소한 좋아하는 걸 해라. 대단해요. 뭔가 가면라이더 같은 걸로 바꿔봅시다. 상처 입히기 위해 자신은 상처 입히는 거죠. 보통 잘 모르죠, 이런 부류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그렇지. 말 잘하네. 아, 나도 이렇게 말 잘하고 싶다. 물론 짜여진 각본입니다. 물론 좋아하지도 않는 짓을 한다는 건 엄청한 것 같네요. 그렇지. 엄청 그렇지. 다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버텐더씨. 안녕. 그렇죠. 와, 멍멍이다. 안녕, 작은 소녀요. 말하는 거 봐. 안녕, 작은 소녀요. 아, 제. GJ, 잘 지냈어?
지각이야. 내가 그리웠나 제이. 아 나 얘 나오면 진짜 웃겨. 벌써 온 거야. 늦어도 되는데 쓸모가 있긴 한 거예요. 나도 듣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욕한다. 훈련? 내가 보여주도록 하지. 앉아. 알겠습니다 대장. 굴러. 알겠습니다 대장. 어서오세요. 손. 알겠습니다 대장. 장전을 시켰네요. 아 이거 뭔가 3D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완벽하게 이런 젠장할. 내 사무실은 안 돼. 헐? 아 예. 야. 뭐야 이건 또. 세계 멸망이 다가온다고 오토바이 소리였어. 묵시록의 사기사? 왜 이래 얘는 도대체. 피아노 우먼. 아, 이 사람은 그 겉으로는 이제 그 원래는 달달하고 이렇게 어? 새콤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약간 이렇게 남자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쓴 걸 주문하고 그런 타입이라 피아노 우먼을 주문해 주, 그 받아준 게 맞습니다. 고대 레신. 아 잡았죠. 저 그 다행히 처음에는 그냥 아 고대 레신이요? 아 그냥 레신은 잡았는데 고대는 못 잡았다. 고대가 나왔구나. 일단은 저 내일 그 이사라. 지금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아 고대 레신 많이 어렵나요? 어때요? 수정시키고 잡을 것. 그리고 예 지금 오늘은 쉬는 날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이사라. 오늘 내일은 이제 짐 정리를 좀 해야 돼요. 뭐 그 포장이사 불렀으니까 대부분 알아서 이제 싸주겠지만 중요한 것들 뭐 플스도 좀 이제 치워야 되고 정리 좀 해야죠. 닥쳐. 예, 되게 이렇게 허세 부리는 거예요 얘는. 아 진짜요? 아 없으면 폭망. 그 뭐냐 예전에 베이모스 잡을 때처럼 그 힐러 있어야 되는구나. 내거 맞아. 시끄럽다면 미안. 2월 말까지요. 얼마 안 남았네. 그거 잡으면은 아 그 시리 코스튬 주죠. 아 그거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먹겠다. 못 먹나 또. 아, 또 저 베이모스 결국엔 못 잡았잖아요. 또 다음에 받으면 되긴 뭐 잡으면 되게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힐러 세팅으로 한번 가봐야겠구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면서 살아가지. 빨간불 속도 제한 헬멧 참고. 말하는 게. 안녕 멍멍아. 예, 그 갑자기 막 이렇게 얘기하다 갑자기 귀여운 거 보면은 막 이렇게 좋아하는 타입. 안녕 수상한 남자. 뭐라는 거야. 택배회사 직업. 변이 유도제? 헐. 그게 잘 안 나오겠죠 아무래도. 아 용호 몇 번을 잡아야 되는구나 망할. 아 그것도 빡세겠네. 교차로와 도로 정도는 기억해낼 수 있다고. 세이버 스테이션 안테나가 좀 지표가 되지. 일단 걸 알아서 해결하라고. 일부러 센 척하는 거예요 이거. 문블라스트가 좋겠는걸. 커트펀치로. 그래 커트펀치. 문블라스트. 일단 문블라스트 주면 됩니다.
바닷가로 온도로 하고 하나. 이거 좋은걸. 아, 조충곤. 예. 그거는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결국에 제가 베이모스를 그걸 뭐라고 불러야 돼? 역전 베이모스를 결국 못 잡은 게, 결국에는 그 맨 마지막에 황도, 메테오가 다 깨져가지고 못 잡았거든요. 그거를 몇 번 겪으니까, 아, 그래서 처음에 잡았어야 됐어. 아, 처음에 잡았어야 됐어. 거북님 도와줬을 때. 그때 좀, 아, 하여간, 그것 때문에 못 잡았었어요. 계속 그 일을 겪으니까, 아, 하기 싫어지더라고. 어쨌든 일토벌 위초 3검 강화 1번 12 쌍검 제조 1번 3번 아우 힘들구만. 오는 그 설사는 언제 나오나. 토카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 이거 더 하지 않았나. 귀엽다는데요. 그럴리가. 달랑군처럼 말이야. 면적을 3대1로 줄인 다음 추가적으로 불쇼라도 하고 있어야겠네요. 다른 발코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5대 레슨의 토벌 중이야. 아. 그 한 대여섯 번 잡아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 물론 운이 좋으면 한 번에 나오겠지만 한 번에 보통 안 나오잖아요. 그럼 확산, 확산탄으로 뻥뻥뻥. 주위에 계실 때 손님은 꽤 무서워 보이니까요. 말을 막 일부러 센 말을 한 것보다 그냥 묵직하게 그만.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좀 날이 선 것처럼 하는 게 그게 오히려 조금 이제 신경 쓰이고 무섭죠. 그린 주위거. 뭐 단 거 좋아하는 게 뭐 어떻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참나. 숙성해 볼 것. 하. 얘 동성애자구나. 길 죄 많은 호색한 같으니라고. 뭐라고? 겉으로 약간 이렇게 세게 보이고 싶어 하는데 동성애자였던 것 같습니다. 뭐 개인 취향은 뭐 상관없지. 계속 플레이하셔도 괜찮습니다. 도로시 고, 얘 개고, 스텔라고. 얘가 세인가? 모르겠다. 업무복귀 들어왔어. 개만 쳐다보고 개멋진 시바숲집으로. 문이 열리고 군중들은 내 모습을 보며 환. 아, 개다. 안녕 꼬마 숙녀. 술집에 무슨 일이야. 좀 도와줘. 고양이 소리를 들은 것 같았는데 정말 확인해봐야겠군. 고양이만 보면은. 아, 저거 꼼짝 못하는구나. 개를 왜 이렇게 싫어해. 여 이제는 뭐 존이라고 불러도 그냥 그러려니 하네. 특성의 당첨이라. 아, 공포나 기호를 받게 되거든. 걔랑 친칠라? 헐? 열중했어? 어이구야. 블리딩 제인으로. 한 달에 한 번 오는 그날을 위한 블리딩 제인이면 그거. 누가 봐도 그거죠. 누가 봐도. 하하. 어허.
하여간 색드립은 진짜. 전부 넣고 혼합. 혼합은 조금 오래 섞어야 되더라고요. 얍. 네, 님도 생리에 기름이요. 아, 그러니까 정비. 슈가 우울증에 빠져서 찾는다고? 경쟁이 치열. 아니 뭐 얘만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겠죠. 아, 섹시한 산타 옷을 구했지. 그 아시죠? 크리스마스 근처만 되면은 갑자기 그 폭등하는 그 구매 목록 중 급상승한 게 섹시 산타 속옷 막 이런 거라는 거. 메신 됐다고 나도 갖고 싶었는데 전화해볼 수도 있어. 똑같지도 않은 청주도 막 계속 노출 겁주는 거라고? 평범하게 있는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구나, 저는 맞다고 한다고. 그런지 모르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라고는 해도 사실 그런 천쪼가리를 밖에서 입진 않잖아요. 사실 방 안에서 입는 거지. 아, 남자 릴림? 남자 릴림을 손님으로 받는다는 걸 생각을 못했는데. 인간만 생체 조직 비율 최소 40%. 네, 귀엽고 그 단어를 말해버렸구나. 목 위로는 인간, 어디는 생체 조직인 거, 중요 부분은 생체 조직. 여성 손님? 루페리 한 잔 줘, 큰 걸로. 루페리 한 잔 주면 되나? 큰 걸로 달라고 그랬죠. 루페리 많이 먹으면 취한대요. 많이 넣어보자. 플래너자이드 카운트리는 으아! 먹고 죽어! 숙성시키고 섞을 거야. 핫!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 알아? 뭐 많이 듣긴 했습니다. 이 경우엔 중요하다고. 미성년자. 근데 도로시는 미성년자라고 볼 수 없는 생명체라고도 말하기 힘든 그런 거니까. 대화센터 놀리기. 해맞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산타 무릎 위에 앉아서 산타가 뭘 하고 물어보면 순수한 목소리로 여자로 만들어주세요. 인간이 되고 싶은 릴림이구나 얼른 경우도 있는데. 아니요, 저는 당신을 원해요. 어서오세요. 아, 또 타이밍 기가 막히게 오셨네. 네? 아니면 최소한 딜도라도 주세요. 커다란 핑크색으로! 아니면 울퉁불퉁한 오일도 좋아요라고 산타를 놀기도. 아, 보랑말이랑 마르들 크레인을 달라고 하거나 도와주세요. 치애 아니야? 오자마자 새끼리지. 곧 내 단골이 됐으니까. 아하, 그렇구나. 다 해드릴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많지요. 여자의 나이를 분식 굶는 거야? 숨으려고? 다음도 안절부절도 초점도 없이 그냥 말해버리다니. 10세에서 13세로 보이게 외모는 디자인되었고. 예, 맵네요. 아우, 매워라. 최저 검진 때 정신 연령은 24세래요? 나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지롱. 나이를 먹는 건 저주가 아니라 업적입니다. 좋은 말 많이 나온다. 이거 다 적어놓을까? 진짜 만들까? 나 티셔츠 하나 만들어 입을까? 나이를 먹는 건 저주가 아니다. 업적이다. 쿠발트 벨벳이야.
잠시만요. 이거 도로시 12월. 브랜티네. 아직은 아니네요. 코발트 벨벳, 아데라이드, 플랜자이드, 하나, 둘, 셋, 넷, 다스. 하지만 두 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스, 원더럭, 서클 끝! 셋, 넷, 파샤! 잔이 이뻐, 이거. 어, 취했다. 아, 맛이 갔네요. 심지어 다 대사가. 심지어 대사가. 자기야, 메가산타 B 본 적 있어? 아따 씨. 메가산 뭐야? 단골이 된 그 메가산타 말이야. 남자가 저희 친구 8명을? 아, 남자가 많아도 그중 누구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지. 모두 하고 싶어 하지만 정작 다른 남자랑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고. 하긴 그럴 것 같기는 해. 다른 남자들 앞에서 알몸이 돼야 한다는 것도 문제겠지만 8으로 시작해서 둘만 남기고 다 갔대요. 단골까지 갔다고? 그럼 남은 건 누구야? 다른 남자들도 혹시... 아... 다 메가산타들이라고? 아... 여기서 말하는 메가산타는 그러니까 이 맥락을 갑자기 그 이해하지 못하실까봐. 크리스마스 직전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 도로시라는 여자애가 그 백화점 같은데 가면은 요즘은 잘 안하지만 뭐 미국에서는 꼭 이런거 하거든요. 산타가 이렇게 무대 같은 데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애들 하나씩 오게 해서 이렇게 호호호 이거 사진 찍어주고 이거 선물 줄까? 이거 선물 주고 이런 이벤트 하는 거. 그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딱히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 정도만 만들죠. 근데 그런 데가 있는데 얘가 아무래도 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이지만 외모가 지금 어리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 산타 무릎에 탁 앉아가지고 어허허 고마워 아가씨 뭘 줄까요 하니까 저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뭐 이딴 소리 하는 걸로 고객을 만들었단 얘기예요. 산타를 자신의 고객으로, 그 고객으로. 네. 해가지고 그 짓을 해서 8명을 모아서 자기 일을 그걸 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물론 그랬겠지. 많이 해봤어도 모르겠어. 아, 얘 진짜 장난 아니구나. 얘 진짜 막말하네. 이제 됐건 이제 갈게. 잘 있어 자기야. 아, 어우 야, 그 세다 세. 메가산타들 이전처럼 볼 수 없을 것 같아. 하, 레슬링이나 보자 우리. 야, 예, 좀 그래요. 재밌어요. 고해는 없던데. 예? 이제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시바견을 보고 이제 좀 잠깐 다른 생각으로 이제 그 되새깁시다. 다시 찾아보지 그래? 좋은 생각이야. 또 달려가. 미치겠네. 어? 아 드디어 왔다. 이 게임 주인공 시나리오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아, 레슬링 편한. 여러분, 저도 있거든. 전파 해킹 사건. 해킹 이외? 갑자기 꼬맹이들이 쳐들어와서 술 요구하는 광경을 말이야. 그런 것을. 애가 둘이 나왔죠. 점점점. 에. 바텐더들이 유행하는 거지. 애들만 해줄이 나오진 않는다고. 왜 아무 말도 안 해? 어떻게 진행되더라, 애가?
실례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곳이 아니니 다른 곳으로. 하는 것도 실례 같은데. 으아. 맥주 한 잔 만들어 줄래? 그에게 맥주 한 잔. 예, 그 아는 사람인데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큰 걸로 줘야지. 잠깐만, 꼬아서 볼 것 같나? 둘, 넷, 둘, 아, 촉, 촉. 분기한 지난 재료 있어. 카무트린 병이 하나 있지. 카무트린이 도수를 결정하는데 유통기한이 있다고? 이상한데? 저기요. 행복해요? 선택에 만족하시냐고요. 그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렇군요. 점점점점점점점점점. 으악. 자꾸 뭔가 일을 시켜서 주위를 돌려주려고 하네, 길리언이. 추억자 얼굴에 뭐라고? 할머니 쪽이 먼저 시작했다고? 뭐라는 거야? 물리적 화폐를. 과거에 대한 향수. 저기요. 오, 가운데로 왔어. 여동생 얼굴? 여동생이 옆 여동생? 처제. 아. 헐. 노래가 없어졌어, 심지어.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되게. 3년. 3년 만에? 여친의 여동생. 아, 어쨌든 지금 뭐 주인공은 여성이고요. 그 양성애자예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동성 애인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요, 월간할 수 있었어. 중학교를 졸업해. 네, 처제. 일종의. 그러니까 뭐 그 결혼하고 막 이런 건 아니었을 텐데. 놀랄 것도 없네.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생각해 볼 거야. 애는 어때? 여자친구. 고양이 말고도 사귄 사람이 있다는 거네. 응? 뭐라고? 아, 이렇게 갑자기 진행이 되는 얘기였나? 좀 빡쳤는데? 국부정 나눔 오신 거부가네. 헐. 떠나자마자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헐. 자유가 중요하길래 공개까지 완전히 끊어버린 거야. 포기할 정도로 자유가 좋았어? 언니의 목숨만큼. 헐. 나는 네 언니를 죽이지 않았어. 전염시킨 적도 없고 병이든 말조차 처음 들어본다고. 응? 얼마나 두려웠는지 알아? 젊은 시절 소나기에서 빠져나간 듯한 두려움에 뭘 아냐고. 서로 간에 지금 사연이 다 있어요. 지금 동생도 그 관계를 다 모르고 이게 엔딩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밝혀지기는 하는데 서로 일단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겁나지만 나는 내 삶을 붙잡을 필요가 있었어. 병과는 관계없는 거라고. 사랑했고 상처받지 않은 줄 알아? 바보래. 아, 빡치죠, 이런 상황. 데려다 주고 올게. 집까지 데려다 줄게.
이런 상황이 되면은 누구라도 참 즐거운 남의 집이요. 말도. 같이 써줄까?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괜찮지 않아요. 땡깡 부린다. 아무것도 몰랐다 할까. 증오뿐이었고 심한 말을 해버렸죠. 사과를 했었더라면, 이기적인 쓰레기가 아니었다라면, 흑.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 혹시나 그런 거죠. 자학, 자해, 뭐, 심하면은 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자살 같은 거. 그런 감이 너무 커지거나 하면 전화해. 주님 잘 보살피고 있으라고? 알았지, 영. 그렇다고 합니다. 실수 없었고, 그럼요. 기억해, 내가 항상 널 위해 대기하고 있다는 걸. 크, 멋있군. 지른 귀여운 포스를 보고 썼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네요. 질, 점점점. 자, 또 뭐 새로 올라온 게 있나 봅시다. 막시사가 에이키드드드드 업데이트 한다는데. 가장 위대한 일 아니냐, 이거? 지린다. 돈네. 하이퀄이네. 위장생은 왜 불러냐. 뭐야, 이거. 똑같이 눈치만 보는데 질린 듯. 토끼 공주 같은 놈아. 우리 그만 사야겠다. 두두두. 야동으로 보러 가. 네. 데인저. 위험한 의견들이에요. 이거 자체가. 어드맨티드 아이는 이제 잡지사입니다. 키라미키, 앙코르, 앙코르 콘서트 발표되다. 사이버 아이돌 키라미키 팬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콘서트. 됩니다. 탈 수 있습니다. 티켓 로드 아이돌 누구에게. 누를 순 없어요, 저는, 여기서는. 발표된 법령. 네, 여긴 개나 고양이나 다 말을 합니다. 이게 엄청 미래기는 한데 어떻게 왜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포, 나노머신을 더 쓴다고? 시험불기용 발언 같은데, 뭐 이런 거. 우리는 이미 나노머신이 매일매일 사람들을 추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풍류신씨 때문에. 아, 총리였구나, 퀸씨가. 명예의 그 사람을 꺼버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꽤나 죽고 있습니다. 두두두. 강력히 통제할 수 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에요. 야, 이게 얼마나, 권력을 가진 자의 그, 똘끼 충만한 발언이냐. 방법이고, 두두 상식적입니다. 토마스는 대답을 거부하였습니다. 지 맘대로 하겠다는 거죠. 66 아메리칸 키나 돌아왔다. 자이언트 유스케 챔피언자를 걸고 도전. 이거는 또 레슬링 얘기네. 팬들 벨, 챔피언 벨트 차지한 이후 팬들의 부정적인 반응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도전했지만 과정 중에 부상. 관계자들은 늘 상당히 일찍 돌아왔고 놀랐고 타이틀 매치 뚱뚱뚱 챔피언이 될 것이다. 하여튼 뭐 레슬링 얘기예요. 오, 다시 쓰기. 슬롯이 얼마 안 남았다. 자, 또 출근해야 돼. 몇 번 게임 한 번 하는데 몇 번 출근을 하는 거야, 진짜. 씨. 아, 12월 22일. 오케이. 괜찮은 거야? 개똥 같아.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집어 던졌어. 자유를 즐기기 위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걷어 차 버렸지. 어리석은 자유요. 그래도 뭔가 분리되기 전까지 빨간 내가 튕김 먹었다고. 네 머리는 덥수룩한데. 넌 쓰레기 유치원 수술 바꿔놓고.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인간을 지켜봐 주지도 못했어. 사과하려 가지 않는 덕분에 말이야 이렇게 만들었지. 계속 이제 자책 못해요. 계속 그러면 바텐더로 떠나지 않을 거야. 여기 있기 위해 모든 걸 버렸으니 여기 있을 거라고. 고장난 레코드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게 나으니까 개똥 처먹는 기분이에요. 열등한 생명체예요. 나노생명체보다 저를 혐오스럽게 볼걸요. 말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아기 차 보이는 걸 좋아. 랑 일하는 중. 실화에서겠죠. 나도 자고 감정 갖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감정이 표출될 때 억지로 그걸 꾹꾹꾹 눌러닫는 것도 것만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너무 눌러 담기만 하는 것도 사실 좀 그래요. 발산을 할 필요는 있지. 감정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억지 준 사람이 가득 있고 주변에서 같이 그거를 공유해 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죠. 떠나지 않겠다는 말이 대체 이야기 난 거야? 멀때같이 가만히 앉아있기 위해 버리고 떠난 게 아니라고! 아. 네가 있는 이유지. 길리언 플리스키 누구야? 플리스킨이 그러면 얘 본명인가 혹시? 휴식이나 포옹이 필요하면 불러? 네. 준비! 음악 틀었네. 재밌는 날이 되겠구만. 영웅들의 전당은 여전히 빛나는구나. 넘쳐오르는 킁킁 타코 냄새 나한테 나는 건가? 아니 박선한 거자 별거 아니군. 굉장한데. 아 하필이면 이놈이 왔습니다. 기분도 개똑같은데. 브래디 공연은 이 정도야. 너는 연예인이 떠오르지. 물고기 같고 해산물은 문어야. 문어 같은 걸 원하네. 크게 쏘면 이상한 동작 안 할 건가? 사람다운 죽음이야. 되게 냉담해졌어. 의학적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인간답게 주문하고 싶은 것의 이름을 또박또박 말해주세요. 스파클스탄잔조 스파클스타 점점점 를 위한 스파클스타. 빡쳤습니다. 주인공이 먹고 취해 죽어라. 스파클스타. 이게 그게 그리 어려워요? 또박또박 말하는 압력을 받아본 적 있나? 하는 것처럼 보이는군. 따박따박한 바텐더 그날이라도 왔나? 이런 거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닌데. 모르겠어요. 대체 뭐 어디가 스파클스타가 문어 같다는 거야? 해산물의 문어에 그거 볼 수 있나? 아니 설정 레시피북을 어디서 보더라? 모르겠다.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시기가 올 때가 있지. 개몽 르네상스에서 벗어난 개몽주의로 갔다고? 난 째려봄 연예인이니까 뭔 소리야. 진지한 조언 한마디 같은데. 가지 말게. 언젠간 스스로를 용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될 테니. 헐. 의외로 멀쩡한 얘기를 해주는데? 역시 이 사람이 이게 컨셉이에요. 이게 자기가 막 이상한 뭐뭐 할지니 뭐뭐 같은 걸 주게 막 이런 거 컨셉이라. 이거는 얘 본모습이네. 다음 대책을 강조해 줬어. 반쯤은 납득된 소리를 하시잖아요. 거만한 미치광이로 치부하고 있었는데. 거만한 미치광이에게도 사연이 있는 법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네. 그 어떤 베베베베 헤드터치 현장 알겠다. 달라는 데를 일단 줘야지. 언더 없사고 섞을 것. 둘. 하! 오를지도 몰라. 떠올리지 못하겠어. 자기 그냥 생각 중입니다. 혼자. 누단 말이야. 싸움을 만들어버린 남자에서 얘는 찰수를 참는 거냐고. 대단하고. 떠올리는 것차 불안진 것 때문에 기분이 더 안 좋아졌어. 이겨서 괜찮은 것 같아. 저렇게 놔두세요.
안녕질 어세이다. 얘는 그래도 좀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죠. 시시어 평범한 사람이로군. 마야 미라가? 애가 없는데요. 비추기보단 정상이겠지. 보여주면 여자지만 대인 상처들은 잘 닳고 있지. 잘 닳고 있지. 잘 안 남는 체질이라는 거야. 너무 다행이고요. 지금 반대는 높이서 떨어져서 다쳤죠. 아이구야. 기분이 안 좋은 것 뿐이니까 맥주 한 잔 할게. 손 바뀌는 것 좀 보게나. 사람 대우가 달라. 아무것도 필요 없네. 맥주를 만들자. 맥주를 만들자. 뭘로 드리겠습니다. 헛. 맥주를 흔들어서 만들다니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캔 맥주랑 뭐가 다른지 한번 볼까? 비슷한 느낌이 좀 덜하네. 그날이구나. 왜 다들 그런 거야? 그렇든 있지. 아니 그거는 그 손님 쪽에서 노력을 할 필요는 없죠. 이런 거를 싸그리 위안처럼 될 것 같아. 뭘 미안해 합니까. 심지어 이거랑 똑같았지. 뭐라고 얘기할지 몰랐던 아저씨들 난 가보겠네. 발키리와 같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시청자 블로그에 조우서 분이 되겠어. 오호, 스텔라랑 드디어 너랑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큰 걸로 주면 예, 돈을 조금 더 많이 받습니다. 이 게임에 뭐 치트 아닌 치트라고 하긴 그렇고 약간 그냥 허점 같은 건데, 큰 걸로 달라고 할 때는 두 배로 줘야 되는데, 큰 걸로 달라고 하지 않았을 때 두 배로 주면은 그냥 인정이 돼요. 그거 한 잔을 받았대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꼼수. 꼼수 아닌 꼼수. 내 뺨을 제대로 훌려갈겼지. 한 대 맞았구나. 걱정시킨 벌이야 라고 했던. 그래도 바로 듣고 했지만 물어봐도 될까? 신경쓰겠다니까. 점점점 잠 수 없다고 슬픈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걸.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고 보기 전에 죽었어. 뭐 그렇죠. 재료값은 사장 몫이고 돈을 내는 건 손님 몫이고 뭐 하여튼 그렇죠. 나는 그냥 더 많이 팔 뿐이야. 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참을 수 없다. 아 진짜 얘 천직이다. 이런 게 사람 구조대원 같은 느낌이거든요. 귀찮게 될 뿐이겠지. 그럴 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충분히 여기서 이 게임을 하면서 힐링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야. 그러자고 차은 걸로 한 잔 부탁해. 뭔가 얼음이 든 걸 주자. 아무거나. 뭐가 좋을까요? 언더럭이라고 돼 있으면 되거든요. 블룸 라이트. 축성. 코발트. 코발트가 이거 축성. 열 20개 하고 언더락으로 죽을 것. 네! 차! 뭐지? 아 아델라이드였구나. 아 이런.
그럼요. 팁은 바텐더에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나만 남는 정상인 거지. 뜨겁거나 따뜻한 음료는 좋아하지 않아. 배가 아파서. 따뜻한 걸 먹는데 배가 아프다고? 약간 특이한 그 체질이네요. 활력을 주는 것, 노래하는 것. 아, 노래 듣는 것도 좋고. 하모니카를 잘 든다고는 해줬지만, 호흡 훈련, 허헐. 내 요리 같은 걸. 집을 태워 먹을 뻔하고 관뒀더라. 그러면 좀 해볼게. 쉬고 올 테니. 아, 또 중간 세이브. 지나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쭉 내려가나, 이거? 아, 그러진 않는구나. 와, 세이브 많이 구했다. 오, 왔다. 스텔라. 내가 널 보여줘야 할 것 같은 기분인걸. 히익! 2cm 깊이로 베이고도 불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래. 히익! 어디야. 1mm라도 더 했으면은, 어우. 어우. 뭐냐. 근육이 베인 걸 모자라서 그 인대인이 뭐니 끊어졌다는 얘기 아니야. 뭐지? 비공식 보드가드 같은 존재거든. 지금은 아니지만. 오, 세이에게 같이 나가자고. 고릴라가 보디가드인가요? 버스터. 오호. 그 풋볼 선수였고. 오호. 헐. 멋진 남자네. 제일 좋을 지금. 그냥 딱딱 그 전형적인 의족이네요. 그냥 요렇게 둥근 금속에다 나무 뽁 해가지고 해놓은. 남자도 빨리 달린다니까. 헐, 대박. 브렌틴이 큰 거. 예. 얘는 그냥 브렌틴이 주면 되겠지. 컴플린 하나 둘 숙성시키고 잡을 것. 둘. 예, 해적다리. 딱 해적다리죠. 브렌티니 큰 걸. 고품질 비싼 것들은 다들 장난질을 했다니까. 약간 그 칵테일 이제 그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통 이제 소주 맥주 많이 드시다가 이게 양껏 먹잖아요. 근데 칵테일 나오면 이제 요만한 잔에 진짜 요만해가지고 그냥 한 입 탁 풀어놓으면 끝날 것 같은데 그걸 만 원 넘게 받잖아요. 원가가 일단 비싸고 노동비 그리고 제일 이제 많이 차지하는 거 자리 장소비 뭐 하여튼 다 합쳐진 가격이잖아요. 그게 사실 그래서 비싼 거죠. 아니 기별도 가지 않는 양의 고급 음식을 먹기 위해 가본 적이 있어? 있단 말이죠. 아이 그럼 그냥 그런 데서 느낄 수 있는 맛의 종류가 다른 뿐이죠. 그게 더 맛있고 더 하여튼 뭐 맛은 있겠지만 햄버거 먹으러 가자. 거절은 받지 않겠어. 식당에 전화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놓으라고 하는 거. 어떻게 만난 거죠? 고은이 있는데 스텔라가 나타났어. 몇 시간 같이 놀았고. 아이고 뭐라고. 스텔라 점점 더 고은에 자주 오더니 뭐 이렇게 된 거지. 진짜 아이들 공원? 지금 그 전까지 어딜 갔다는 거야. 그런 공원에 세이가 있었던 거지. 드레스 입고 진흙투성이 공원? 헐. 폐업적이고. 아, 그 은유적 표현을 모르는구나. 이거. 그쵸. 그래서 두 배로 준 거죠. 베스 커플 조경의 유리가 당긴 것이긴 했지만 3년 연속 절친이란 얘기네. 아 근데 둘이 도대체 이 게임을 보잖아요. 그럼 일러스트가
통일되어 있질 않아. 좀 이거 머리 같은데 보면 여기 도트로 이렇게 점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좋은데 얘는 그라데이션이 전혀 없죠. 얼굴 음영도 훨씬 진하고 여기 이런데 음영 같은 거 보면은 처리한 게 달라요. 이건 뭐 아티스트가 좀 여러 명이라서 그런 건가? 할아버지가 생 브론슨 뿌리를 씹어드릴 정도로 거친 분이셨죠. 오. 그거 안 하시더니 외할아버지 친모 아버지랑 같이 살기로. 오우 블룸라이트라는 건 뭐야? 좀 지난 심심한 맛이 돼버리는 술. 색은 갈색이고 같은 걸로 블룸라이트 둘. 블룸라이트 아유 전부 소통시키고 언더웍스 6번 둘 셋 넷 블룸라이트 그렇죠. 그런 셈이죠. 다양하게 만날 수밖에 없기도 하고 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깊게 아는 경우는 사실 드물지만 이렇게까지 친해지는 경우는 이제 이게 게임이니까 조금 더 이제 약간 극적으로 상황을 표현한 거기는 한데 또 하다 보면 친해지고 이런 사람들도 많죠. 아이고 단단단다란 둘셋넷 블룸라이트 두잔 건네기. 모래를 씹는 듯한 맛은 굳이? 모래인 건 변하지 않아. 쿨쿨 어라. 당신 있으면 버틸 수 없었을 거야. 나눠오신 시절에 고마워하게 될 줄이야. 아, 트라우마를 억제하는 시술이 있다고? 헐? 아, PTSD 증상 치료 과정을. 아. 헐. 그런 데서 받는 정신적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거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건가 보네요? 그쵸. 지옥이 없고 새는 같은 것도 있지. 밖에 서쪽으로 이동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신념을 가진 여단된 사람 중 하나였는데 이런 거 멋있어. 내가 도와준 사람이 그 은혜를 갚는 약간. 그쵸. 좋은 업을 쌓은 거죠 결국. 신의 은총. 이제서야 내 돈 필요... 아,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다. 항상 돈만 받다가 얘가 좀 힘들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약간 좀 이런 살짝 뒤틀렸다기보다 조금 엇나간 내가 좋아하는 내가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힘들게 되니까 나의 그 약간 필요성이 부각된다 이런 느낌이죠.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빠져나는데 도움이 됐을지 사람도 아닐 거예요. 음야 그래. 여전히 개똥 같은 기분. 얘 시작하자마자 나오고 이제서야 진짜 오랜만에 보네. 선샤인 클라우드 한잔. 알겠습니다. 선샤인 그 얼마 전에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그 미스터 선샤인 있죠. 근데 그게 나중에 종영할 때 알고 봤더니 선샤인이 아니고 션샤인이었다 뭐 이런 거. 왜 션샤인이라고 했을까 선샤인을. 큰 걸로 주자. 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네. 혼합이래요. 많이 섞어야됩니다. 아다닥 차. 네, 건네기.
어? 그만뒀어? 헐. 꼴통 사무실에 가서 그만둔다고 말했다고요? 그 시대 발음?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 발음이었을까? 하하. 시간이 부족했고 상상은 끝나게 됐죠. 그 즉흥적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쵸.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일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저도 지금 바텐더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디자이너 일을 했다면 어땠을까 항상 생각은 합니다. 아무래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몸이 아픈 지경이었으니. 자유라. 지금 주인공도 그 자유 때문에 이 바에 있는 거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해요. 대체 뭘 할 건데? 큰 걸로 한 잔 부탁해요. 거품 나는 종류, 거품 큰 거, 거품 맛, 거품 많은 드링크, 프로시버터, 코발트 벨벳을 주세요. 전부 넣고 언더락하고 섞을 것. 핫! 제 콩고란 다른 것들도 끝장내버릴 거고요. 아, 맥주 큰 잔도 좋기는 한데 칵테일로 좋습니다. 뭔가 맥주는 좀 너무 뻔한 것 같아서. 가족의 압력. 그가 이런 분들도 많죠. 돈을 벌어와야 하니까. 그거 안 할 거면 대체 돈을 누가 버냐고 시작해가지고 너 앞으로 어떻게 뭐 먹고 살 건데 그냥 어? 그 이미 해왔던 일들 그 쌓아놓은 게 아깝지도 않냐 뭐 이런 많죠. 가족 분위기마다 다른데 저희 집은 당연히 그런 건 좀 없는 편이긴 한데 일단 뭐 일단 제가 알아서 뭐 지금까지 적게 벌든 많이 벌든 일은 알아서 하고는 있으니까 저는 그렇긴 한데 벌이가 이제 적어진다는 거 기존에 받던 것보다 덜 받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와, 장기간 쉬게 되면서 이제 돈 까먹는 그런 게 제일 사실 불안하죠. 그리고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거는 같은 업계로 이제 이직을 할 경우에 미리미리 이걸 이직할 곳을 미리 알아봐서 따다닥 옮기는 건 괜찮은데 경력 단절, 흔히 말하는 그런 게 제일 걱정되죠. 나도 이랬는데. 심지어 저는 군대 갔다 온 이후까지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뭐 이런 게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맞아. 난 그걸 서른 넘어서야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달라고 했어. 이럴 때 플레이밍 모아이를 한 번 더 줄까?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주자. 비싸기도 하고. 둘, 셋, 넷, 핫! 플레이밍 모아이.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신의 그 모든 가능성이 좀 더 열려있는 느낌이 드는 거.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이 시간을 잘 쓰면 정말 좋게 넘어가는 거고 항상 좋게 되지만은 않으니까 이제 그게 걱정인 거죠. 대신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그말 스스로 돌이켜보는 게 어때? 아, 왔다. 또 와버렸다. 지금 막 영화 끝났어. 너를 위해 온 거라고. 왜 껴안는 거야? 라고 내가 돈을 냈거든. 헐? 밤새도록? 헐?
포옹이냐 찬물이냐 물이 없을 전혀 없을 거란 보장은 없지만 병이 낫겠지. 헐 완전 이상한데요. 포옹이 필요해 엄청 많이. 너에겐 인간 인간형 존재와의 접촉이 필요해. 잘 부탁해 도로시. 도로시랑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 아, 뭐 결국 이렇게 되는구만. 좋은 하루 되세요. 도로시 안 보이는데? 글릴님은 누구였어? 아주 좋은 내 친구야. 아, 다녀왔구나. 이게 멈출 수가 없다. 개쩌는 그래픽! 센 전투 시스템, 재밌는 있는 미니게임들, 귀여운 역해, 죽이는 음악. 아, 또 안 좋은 단어를 봤습니다. 10점에 8점, 개똥 느낌. 그러니까 아, 밤새도록인데 이미 다녀갔어요. 어떻게 역해파리 게임들 좀 망했으면 좋겠다. 아, 나도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 난 그런 거 진짜 안 좋아해. 집덕 배척하는 건가요? 아, 뭐 취향은 존중합니다만. 아, 요거나 봤죠. 어그멘티드 아이 릴님이 신비한 신호를 받은 릴님. 할로윈, 할로윈을 할로윈이라고 굳이 써놨어. 들이 알 수 없는 신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기억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일단 인공지능이니까. 키라미키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인가? 반 릴린 자이들은 미쳤습니다. 이키보다도 겨초보다도 삶이란 무엇인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반대도 말입니다. 55세? 6세? 아, 개. 아까 그 시바견 같은. 어떤 건지는 모르잖아. 수익 주제 답하였습니다. 화폐 통째로 해제하지 않겠지만 승부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 뭐 그렇대요. 야, 요 동네 얘기 다 봤죠. 쓰기. 와, 진짜 한 페이지 남았네. 큰일 났다. 아, 오늘 몇 번째 출근이냐. 오늘 좀 진도가 빨라요. 저녁 먹기 전까지는 할 건데. 아, 벌써 한 시간 반 했어? 야, 오늘 근데 진도 빠르네요. 오늘은 쭉쭉 나간다. 걔가 저렇게 생각을 깊게 하면, 그쵸? 인간이 개랑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Good evening. 릴님은 부드럽고 따뜻했어. 냄새나는 똥부더기에서 그냥 슬픔까지로 치면 어디쯤인 거야? 슬픈 똥부더기. 오호. 릴님. 그쵸. 이 여기에 세계관에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최대한 인간 피부랑 거의 흡사한 조직을 갖고 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독가주지 다니기도 쓰겁네요. 전화해서 사정을 말했더니 진심으로 걱정해주더라. 검사할 일이 있어서 공짜로는 자리를 뜰 수 없다. 지금 마시고 있는 소다 값이면 충분해. 하, 대박. 뭔가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연락망. 모르겠네. 퐁. 나한테 알려줘. 알았지? 같은 걸 제공해주지만 내 퐁 따위는 필요 없겠지. 바텐더가 필요하다면 말해달라고. 술을 섞고 삶을 바꿔줄 시간이군. 내가 뭐라고 했나? 아, 너희들구나. 아! 아, 드디어 나와버렸다. 이봐, 얘를 갖추라고 내 몹쓸을 모셔왔으니까 안 돼 하고 있어. 아, 뭐. 아, 솔리드 스네이크냐? 뭐야 저거. 넌 여기 알바니였냐? 내 다른 보스지.
위대하신 나초 텀블위드 주니어님과 대화하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잠깐 쉴게요. 아직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죠. 제게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내 최고의 병사가 일하는 곳을 보고 싶었지. 병사, 왜 다나가 있는 곳에 일해야 된다고 내가 말하지 않은 거지? 저자는 다나가 아닙니다. 제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속된 분이신가 보네요. 두 마리라고 봐야죠. 난 설립자라고. 인간들이 선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지. 개들이 개답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기로 했다네. 자, 우린 이 세계에 살렵지 못한 모든 개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오호, 우리만 친구를 만들어낸 거야. 아, 진짜 진짜 솔리드 스네이크 패러디다. 솔리드, 그러니까 그, 아, 솔리드 스네이크가 아니고 빅보스가 용병들만의 그걸 국가를 만들기 위해 아우터 헤븐 만들잖아요. 진짜 메탈 기어 패러디네 이거는. 코기만 수도권으로? 세이파 B로 보이나? 당연히 아니지. 바쁘지만 스프에도 내 동족들을 관리하는 정도가 내 한계야. 응? 뉴스, 예, 아까 전에 거기 나온 그 나초가 얘인가봐요. 이소님을 진지하게 대고 싶지만 안대를 차고 말한 코기에게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는 거. 한 잔. 라는 게잖아. 보스 어떠십니까? 남자라는 걸로. 한 번만 하면 뭐더라 먹나? 남성적. 개에게 남성적인 걸로. 아따. 커트 펀치? 아니 너무 싸. 슈플렉스 먹어라. 더블로 먹어라. 언더락. 오, 끝. 하. 알겠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말할 때마다 혀가 움직여. 내 엉덩이 만도 못한 맛이로군. 엉덩이 맛은 뭔데? 정말 좋은 장소로군. 그래, 일하기 좋은 장소로 골랐구만. 병사, 감사합니다. 미치겠다. 시라를 빗더미 올리지 않으려는 그대 노력은 결코 낭비되지 않을 걸세. 더 좋은 곳으로 만들 테니까. 하하. 공, 모두를 위한 공이 충분치 않다던가 하는 문제들. 같이 있는 걸 같이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개들은 자기만의 공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게 뭐야. 아,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어? 아, 공보다 박스를 가지고 노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뭐, 고양이야? 왜 이래. 좋은 지적이로군. 공이든 박스가든 박스 어느 쪽이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나. 박스 안 든 박스도 있습니다. 믿고 말고. 내가 어떻게 박스를 운반하겠나. 아, 박스가 든 박스를 모아서 운반하는. 묶어서? 바보 같은 소리. 헐, 되풀이된 광기로 가득 차 있대요. 뭔 소리야. 의사가 의사를 진찰하고 상자가 상자에 담겨있고 병이 병 아닌데. 뭔? 대단하십니다 보스. 공급을 스테이크로 주고 있을 가능성도? 상자판 사람들을 알아보도록 알겠나? 알겠습니다 대장. 비닐포장이 된 상태면 어떻게 합니까? 아, 무슨 스트라우스가 뭐야. 치즈를 포장해놓은 비닐을 먹어버려서 수의사에게. 아, 뭐 같은 개들 중 한 마리인가봐요. 제길 네 마리 맞고 비상대책을 세워야겠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둘이. 속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미소도 엄청 귀엽죠. 수의사를 수의 계약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좋겠. 뭔 소리야. 리스트에 올려놓자. 아, 나초. 문을 다 갈 거야? 지나가는 길에 할 일이 좀 있거든. 이제 너랑 같이 가줄 거야. 왜? 그래, 바로 들어. 미치겠다. 이래놓고 주인공은 혼자 여기다 냅두네. 명령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어, 대티다. 안드로이드 커플러 왔습니다. 아, 한 명은 인간이지만. 시바다! 개판인 건물에서 겨우 빠져나온 참이라고. 카와이 셔츠에 선글라스까지. 안녕 로봇. 말까지 했어. 좋아, 불러. 알겠습니다. 자, 시키면 다 하는구나, 쟤는.
정말 귀여워. 안 줘도 되겠네. 진짜 맥주지. 큰 걸로 만들어도 되겠지. 바보와 바보가 만나 누구도 속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맥주 큰 걸로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날로 만들어 보자고요. 맥주 좋아해? 아. 호호. 세배 맥주. 토끼라. 과도한. 아, PC입니까? 정치적 올바름을 지향하는 토끼라니. 애원용 토끼? 놀라버린 과민한 녀석. 아. 좋은 사람인데 너무 긴장을 하는구나. 예민해가지고 뭐라 그랬어? 라고 소리 지르곤 하잖아. 깜짝 놀라. 그래놓고 무슨 토끼같이 말해. 너 때문이지. 그렇다고 왜 얘가 가서 데이트를 해야 됩니까? 헐, 너 불쌍하잖아. 그렇지. 너무 계속 그러면 안 되죠. 문제 맞다고. 정말 정말 느리기라는 부류에. 아, 대충 어떤지는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 느리기 말이야. 거기서 힘 빠질 정도로 프리랜서에 가깝거든. 개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개들이 있는 곳에서 일하는 거야. 하하. 예, 거의 약간 이즘의 느낌이죠. 너도 여자고 상대가 여자니까 되게 좋은 상대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좋지 않은 예시였어. 재미없는 사람이라면 그럴까. 파트너? 너무 쪼다갔다는데. 그러지. 하, 갔다는 것과 사이좋게 지내는 건 그쵸? 다른 얘기죠. 장인 타입입니까? 사랑의 힘. 사랑이란 건 사람을 변화시키는 법이라고. 적극적이게 될지도. 나를 미치게 만들거나. 부치로 길을 쓰는 거야. 헐. 너무 이건 이기적인 거랑은 좀 다르게 너무 자기중심적인데 얘는? 모성본능을 느껴온 거로군. 아, 사업 걸어봤어? 왜 이래? 허허. 레즈를 보는 건 처음이라니 뭐냐고 주원되고 있다. 눈치 없는 일. 블룸라이트 한 장, 프린지 리버. 블룸라이트, 프린지 리버 하나씩. 전부 다 넣고, 언더락. 자, 뭐야. 뭐지? 하나, 둘, 셋. 아, 숙성까지 온도록. 아. 핫! 블룸라이트 됐고요. 프린지 위버. 푸푸푸. 아데라이드. 아, 큰 걸로 주자. 하. 야, 그쵸? 숙성시키고 볼 것. 얍! 건네기. 블룸라이트가 된 건지 궁금하네요. 비디오 게임 이벤트? 골때리 느낀 걸 거기 있는 착가자들도 느껴보라고? 블룸라이트 효과. 효과를 지나치게 많이 써서. 블룸라이트가 어떤 이펙트의 느낌, 하나인가 봐요. 빛나는 거 하나 실컷 먹어보라고?
아, 어디 쪽에서 김냈었네. 이걸 바로 고쳐주는 버릇. 냉소 물린 신랄 신랄 밀단으로 쏟아낸 쓰레기 같은 짓을 저버린 사람을 뭘로 만드는 거야? 이 말이 이혼을 했군요. 대학생 때 사귀던 여자친구 덕분에 첫 만남부터 사회운동 현장에 들어갔더라. 반대 시위. 변한 모습 위에 온갖 종류의 사회운동 시작했지. 빠져듣고 벽에 막히는 듯한. 늘 참여했을 뿐이라고 깨달았지. 그냥 남들이 하니까. 약간 군중심리. 믿음 따위는 없었던 거야. 그게 좀 애매하죠. 처음에는 믿음을 갖고 시작을 했더라도 나중에는 좀 결국 바뀌는 건 없구나라는 그런 실망의 군집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놈들은 극단주의.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야. 말이 막히는 거야. 개를 에스코트? 걔들에게서 받는 봉급은 쌓여가는 빚을 해결하는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걔한테서 봉급을 받아. 이렇게 둘이 남았습니다. 눈치 없는 놈이지만 네가 눈치 없는 놈이 될걸. 녹음은 불러줘요. 알았어. 아, 또다시 세이브 시간입니다. 자, 한 번만 더 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세이브까지만 하고 요 하루를 마치고 방송 종료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그럼 딱 적당할 것 같네. 아니면 끝나고 저녁 먹기 전까지 지금 5시, 6시. 아, 시간 좀 애매하긴 하구나. 아, 잠깐만요. 저녁을 어떻게 먹어야 되지 오늘? 네, 어쨌든 연락 오면 그때 생각하겠구만. 일단 진행을 할게요. 좋아, 나 시작해볼까? 하나, 안녕 얼마? 아, 드디어 기분 안 좋은 알마가 왔다. 12일차. 기분 없어 보이는 알마? 이거 아닌가? 아닌데? 2월 25일인데? 지금 12월이죠, 아직? 브렌티니를 제일 좋아하죠, 알마는. 그것도 더블로 주자, 하하하. 축성, 치킨, 스쿼트. 하하, 큰 걸로 먹어라. 자! 그러니까 바보 같은 일이고. 집에 갔어 단둘이 말이야. 돈을 주고 여자를 사는 시점 볼 수 있을 정도로 잘 차려입고 나오라고 했지. 그랬더니 주문했을 때였어. 그 술을 좀 다르더라고. 취하려고 마신 술이 아니었어. 마시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었으니까. 오호, 그런 술이라. 브랜틴이 걸. 그런 아버지는 확실히 멋있긴 하네. 타이어처럼 될 거라고. 레디스 레디?
허허, 더 이상 나빠도 만질 수 없을걸. 소연이 가고 경고했다. 언니 다이애나 기억나? 남편이랑 헤어지고 애들은 까맣게 입고 맨날 하고 다니는 사람. 나도 다음에 써먹어야겠어. 가정폭력을 당한 끝에 헐. 아, 남편을 찬 거구나. 뭐 폭력 때문에 그랬으면 그럴만하죠. 불가능하지. 정사라도 하던가 바꿔야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돈을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는 취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대만 할 뿐이지. 모르겠어. 엄마도 아빠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거리를 가지러 작은 가게에 여실 정도라고. 이렇게 능력이 대단하신 여자가 몇 주 뒤에 무슨 일을 했을까? 헐? 아, 혼자서 생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헤어졌던 남편이랑 재결합을 했다. 헐. 며칠 머무르다 다시 그녀를 두고 떠나버렸어. 끝내주는 밥만 보내고 가버린 거지. 헐. 어처구니 없네 진짜. 끝내잖아. 그럴 리 없지. 아, 버스 탈 돈조차 없었다고. 맙소사. 헐. 아, 맙소사. 10대 밭을 만들어 놨지. 여자가 같은 차 안에서 자기 아들이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을 때 뻔하지. 터졌지. 제정신이냐고 쏘아 붙이지. 나 같아도 그러겠다. 아. 뭘 한다고 그래. 애도 안 나봤으면서. 아, 멋있다. 이렇게 쏘아 붙일 만한 자격이 있죠. 알마한테는. 오,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 오, 아, 이런 게 있었네? 나 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저 같은 삐가 아니야! 으아! 예. 시험하고 있어. 그러고 있잖아? 나는 이제 잡아먹힐 순 없다고. 거기 여긴 사랑과 꿈이 가득 차 있다고. 예, 또 색드립입니다. 아버지 유전자 영향? 아버지? 진짜 어려워. 아깝거든. 여러분 8살 때부터 원치 않게. 아하. 이게 남자들은 이걸 보고 섹시하다고 많이들 뭐 뻔한 얘기라서 뭐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허리가 너무 허리 나간다면서요. 가슴 너무 크면 진짜 그게 뭔가 어필하기 위해서 뭔가 써먹을 수 있는 뭔가 이런 장점으로 부각될 수는 있지만 아, 저 몇 킬로짜리인데 저게 언제나 허리가 아프다고 저 때문에. 엄마의 외모는 갱년기에 오자마자 빠르게 늙어버리셨어. 바쪽 자매들은 내 나이를 생각하면 피부랑 머리카락 정도 새우 알레르기 문제가 되는 건 없어. 엄마한테 맡긴다면 더 잘 자랄 거야. 저렇게 되어버리면 어떡하지? 헐. 아, 좋아보이는 남자를 찾아서 정착을 했는데 쓰레기였다면. 여자처럼 행동을 본다면. 지금까지 그래오지 않았는데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 맞아. 그런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안다는 거잖아요. 결혼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충족시킨 남자라는 거잖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게 좋을 때도 있는 거라고. 그 찾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 얼음이 든 거, 알콜.
발음이 된 것 알코올. 오. 블룸 라이트 주죠 뭐. 뻔하네. 생각하기 귀찮다. 전부 넣고 숙성에 온더락스. 아이고 뭐지? 셋. 여기 있습니다. 문제를 틀어줬잖아. 내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데 오호. 치킨이라. 오 좋은데. 아무래도 다리가. 바보 같은 녀석들. 닭날개가 제일 맛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저도 닭날개를 좋아하긴 하지만 양념 닭날개. 스파이시 치킨. 왜 너는 들고 있지 않은 건데? 뭐라고? 요 아미타지. 아미타지라니. 너는 좀 짓을 알아. 헐. 엄청 매운 걸 좋아하는구만. 괜찮은 남자. 질투하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고 자기 집을 유지할 정도로 책임감 있고. 질투하는 사람을 원하기도 하던데. 키 큰 사람? 잘 차려입고 다니는 사람? 아. 남편은 다르구나. 매운맛을 지워줄 만한 걸 찾아볼까? 뭘 줄까나? 달달이한 거? 아까 말하셨지만 남자 있는 게 더 좋아. 밝은 여자가 좋은 것도 같고. 빨간 머리? 그 말하기 지금까지 준비한 거지. 실제로 좋아하죠. 놓칠 수 없지. 알고 싶다고 했지. 널 도와주고 싶다니까. 좋은 친구다 진짜. 헐. 드디어. 공식적으로 게임 내에서 실제로 이제 모습이 처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게임 안에서. 그전에는 이제 박스로 이제 얼굴만 나왔죠. 내가 바텐더고 네가 손님이야. 나만 쓸 수 있어. 그렇구나. 어? 오! 앨리스 래빗 그 해킹하는 그 화면이 딱 나왔습니다. 걔도 작동시킬 수 있어. 걔는 왜? 몇 가지 바뀌었습니다. 어쩌봐도 괜찮을까요? 시작 전부터. 대학 시절. 체육시간 만점. 그러니까 힘들어지고. 오, 깨뜨리고 싶지 않았지. 좋은 성적 유지할 수는 있었어. 아, 절반 정도 나왔을 때 조교를 만났는데 레노어 많이 도와줬고.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지. 싸기 시작했어. 나 만나볼 정도였지. 뭐?
그런 식으로 멈춘 적 없는데. 바텐더 인터페이스 시험해보고 싶단 말이야. 슈가러쉬 현장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여기서 슈가러쉬라니. 슈가러쉬는 둘 하나였죠. 그렇지. 카모트리는 추가해보자. 어떻게 되나. 머신이라는 거 보니까 이것도 다 그냥 기계가 하는 건가 봐요. 여기 망치는 건 불가능하니라고. 좀 바텐더가 될 수 있다는 예감이 드네. 귀엽다고. 귀여운 거 보고 좋진 않지만 고양이 술집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거구만. 방해가 될 수 있어. 난이도를 지금 좀 약간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쵸? 붙일수록 난도 역시 점점 올라갔지. 난이도인데 갑자기 광발작 순위에 충격을 받았어. 내 삶에서 1년하고도 절반의 세월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아서. 떠올려봤지만 떠올릴 수 있던 거라곤 공부하는 것과 새 주제를 조사하는 것. 즐겁지도 않았다는 걸 깨달은 거야. 원이 있었고 최악의 졸업식이 되고 말았지. 하는 신용을 했던 것뿐. 아, 1년 정도 낭비했다는 게 그렇게 큰 거 모르겠다. 인생이 낭비여가지고 그런가 나는? 좀 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게 정말 크게 와닿을 수도 있죠. 숨 돌릴 시간이 필요했다. 좋아하긴 했었나? 끔찍했을 뿐이었는데. 정말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정말 몇 년을 본인을 다 쏟아야 했지. 대규모 연구시설에서 일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게 됐어. 날 자랑스러워했고 겁에 질렸지. 1년 반 동안 했던 걸 남은 인생 내내 하게 될 테니까. 그쵸. 40살이 되어서 느끼게 일단 와, 그걸 느낀 게 난데. 30대 초중반에 그걸 느꼈는데 난. 아, 너무 일찍. 부럽다 뭔가. 그걸 훨씬 일찍 깨닫다니. 질투하고 있었다고 고백했지. 많은 걸 말했고 너무 많은 걸 말했지. 꽃병 하나를 깨뜨렸어. 아, 그렇게 된 거구나. 기분 나쁜 경우 끝냈어. 레노가 죽었다면서. 급성 남은 옷인 거구만은 순간마비. 오래 있었지만 말해주지 않았던 모양이야. 내가 떠난 다음부터 나빠졌고. 바비에게도 험하게 대했다는 거야. 내 탓으로 들리긴 했지만 어린 꼬맹이일 뿐인데 언니를 잃은 애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떠오르지 않아. 때문에 기회 같으면 아예 없어졌죠. 완전히 장애도 쓸모없어. 이기적이도 쓸모없구나.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기대한 건 아닌데. 빵텐더 큰 걸로. 죽은 건 어떻게 만드는 거지? 큰 맥주 한 잔. 까먹지 않아요, 하여튼. 맥주를 실컷 마셔도 나 잘 취하지 않는다는 거지. 오. 참나한 스트레스 받았으면 기원 상태였는데 그땐 더 심했어. 언제나 내가 있었지. 화를 가려 안 쳐줄 방법과 함께 말이야. 박식하기까지 했어. 게임 스포츠 여러 가지 주제. 그러니까 얕고 넓은 지식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거보다는 좀 더 깊은 것 같지만. 과학자란 직업에다 철저한 사람이야. 헐. 여기저기 끌고 다녔지. 듣는 것도 좋지만 이야기하는 건 더 좋아. 껴안고 싶은 여자야. 헐.
바텐더를 하게 된 것도 레노의 덕이야. 클럽에서 보냈던 하룻밤이 떠올랐어. 어떻게 합성된 것이며 화학 반응이 어떠니? 너무 멋지게 들려서 칵테일을 만들고 싶게 된 것 같아. 만약 모든 게 다 실패한다면 그때 바텐더가 되어보는 게 어때? 라고 했었거든. 그렇죠. 얘기를 들어주고 싶다고 나섰지. 좀 끝까지 들어줬고. 하지만 그래도 오고 될지도 모르지만 절친이죠. 뭐. 둘은. 이라는 건 정말 재밌고. 유언이야? 정상적인 건가 이상하다. 주문 사람과 싸우게 된다면 자존심을 삼키고 쥐어짜서라도 먼저 사과할 거야. 벗겨놨다가 나도 써먹어야겠어. 내일을 해야지. 다시 자리 바꾼. 문달 시간이 다 됐지만 오늘은 고마워. 그리고 역시 친구 좋다는 게 뭔가 이런 게 좋은 거죠. 함께 하기 위해 살아가시는 분들이라. 부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시는 분들이라. 그렇군요. 분명 환영할 거야. 찾아가볼게. 일요일에 봐. 되게 좋은 환경에서 가정교육을 정말 잘 받고 자랐다라는 게 느껴지는 캐릭터네요. 정말 좋은 사람인걸? 그렇죠. 중요한 부분 다 들었지. 표정부터가 달라졌어. 행복해 보이는 건 언제나 좋은 일이지. 밝은 질을 피부에 떼어보겠어. 빛나게 말인데. 특히 그 똘추 놈들. 충분할 정도의 양념이 없어요. 라더군. 그러면 대한 태우라고? 저는 나오라고 그래요? 뭐 이러고 갔습니다. 총소득 DDD 실수 없었고요. 금요 팁 가장 큰 에코를 소중히 하라고. 좋은 친구 같으니 뭐 앨리스 레빗이네요. 딱 그 혼자만 질 전용의 머신인데 그걸 해킹할 때 앨리스 레빗 그게 나왔죠. 아유 주변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카메라도 잔상이 생긴다. 아 전력이 잘리지 않았습니다. 아 네 돈은 잘 냈고요. 일단 이거는 요 느낌표 나오는 건 다음 방송에서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방송 슬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조금 더 해보려고 그랬는데 딱 여기서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플스 게임도 게임이고 요즘 유행하는 에이펙스 레전드를 좀 해볼까 했는데 일단 제가 피로해서 안 될 것 같고요. 아우 힘들다. 당장 다크소울도 안 하고 있는데 씨 뭐 그걸 해서 어떻게 해 내가. 아 예 또 그 와중에 또 다들 저녁을 드시러 가셨는지 게임에 빠져 있었는데 어쨌든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월요일이고 어쨌든 내일은 원래도 방송하는 날이 아니지만 수요일에 뭔가 정리가 되면 방송을 어떻게든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잊지 않고 연결만 잘 하고 컴퓨터에 딱히 문제만 생기지 않는다면 수요일에 방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은 제가 이사하는 날이라 미리 오늘도 준비를 여러 가지 해야 되고 야, 잘 되겠지. 박스 이사 처음이라 박스 포장 처음이라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오늘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국탄이었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